쿠팡에서 무려 20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역시나 명불허전. 쿠팡 랭킹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 팔레트는 좀 의외였거든요. 누가 내 입술에 똥가루 말고 꽃가루 뿌렸나봐. 안녕하세요, 매우들 제이미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머리 좀 싹둑 잘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붙임머리를 뗀 거예요. 붙임머리를 다 뗐어요, 이거. 징그러워. 원래 이게 한 뭉치 더 나왔거든요? 답답했던 붙임머리를 떼어버리고 한 3개월 정도 그지존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그지존이라서 제가 고데기로 어떻게 좀 살려보고 있었고요. 오늘 이 그지존 머리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저는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지금 이 그지존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으로 좀 열태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오늘 메이크업은 네, 어제 급하게 쿠팡 로켓 배송으로 와라다다다닥 시켜버렸어요. 한번 제대로 꾸며보려고 쿠팡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쿠팡 랭킹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무려 20만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좀 아낀 거예요. 이것도 좀 저희 집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통장에서 너무 피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좀 돈을 아낀 게 이 정도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쿠팡 랭킹 메이크업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시킨 로켓 배송 제품들이 다 이렇게 왔어요. 행복해. 쿠션 컨실러부터 까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크서클 컨실러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다크서클 커버 피치 베이지입니다. 이게 딱 1위로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원래 근데 이거는 저희 집에 있었던 제품이고 제가 워낙 잘 사용하는 다크서클 컨실러라서 새롭지가 않네요. 너무 익숙하네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향기. 얘는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눈 밑에. 제가 다크서클이 좀 발가락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다크서클 컨실러를 많이 겪어봤었는데 이 이니스프리 다크서클 컨실러가 꽤나 가성비도 괜찮고 그리고 이 색깔 컬러감이 차분하면서 살몸빛이 확실하게 도는 게 정말 다크서클이 잘 가려져요. 다크서클 있는 분들께는 제가 꼭 추천하는 컨실러 중 하나예요, 원래. 그리고 쿠션으로는 이거. 이 정샘물 쿠션이 딱 1위에 있는 거예요. 완전 새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요 쿠션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원래 한 2년 전에 되게 즐겨서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어머, 손가락. 뭐야? 컷! 저 비흡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마미로서 비흡연자라고요. 놀라지 마시고. 저는 사실 이 쿠션을 중성이나 지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마무리감이 좀 세미매트한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렇게 막 촉촉하고 듀이하고 막 윤광 피부를 해줄 수 있는 쿠션은 전혀 아니에요. 커버력이랑 밀착력이 좋은 쿠션 중 하나고요. 이 쿠션이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꽤나 괜찮은 제품이라서 저도 예전에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쓰던 제품이에요. 피부표현은 이런 느낌이 나요. 이 컨실러는 저희 집에 딱 여기 있었어요.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 라이트. 이게 쿠팡 랭킹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문 굳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잡티랑 붉은기 정도 가리는데 사용을 할게요. 메이블린이야 워낙 컨실러를 잘 만드는 브랜드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메이블린 컨실러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블린 요 리퀴드 컨실러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라고 할 줄 알았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리퀴드 컨실러 잘 안 사용해가지고 이 메이블린 제품도 저도 되게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데 역시나 명불허전. 커버력이 참 좋네요. 쿠팡 랭킹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파우더는 딱 요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랭킹에. 이니스프리 오늘 딱 지금까지 베이스만 했는데도 두 번 나오셨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니스프리 정말 가성비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정말 싸지만 제품력은 그렇게 싸지 않은 제품들이 꽤 있어요. 이니스프리 좋아합니다.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나요? 어머, 나 되게 잔앗개 같았어. 저 잔앗개죠?
단아케 제이미. 제가 여러분 가식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전 이 포어블러 파우더를 당장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사용했다시피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포어블러 파우더가 여드름 피부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파우더예요. 모공을 막지 않는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학생 메이크업인가 그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반해가지고 꾸준히 사용하게 되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민감할 시기인 사춘기 학생분들에게도 추천하는 파우더입니다. 아니 그지 좀 머리 때문에 베이스를 깔아도 아무리 만족이 안 돼. 빠르게 그냥 빠르게 빨리 색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쉐이딩 제품군에선 역시나 카리나 사브리나 모아나 사브리나 카리나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요 투쿨포스쿨 선생님께서.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형도 되게 단단하고 가루날림은 좀 있네요. 가루날림은 있지만 요 컬러감 자체가 워낙 좀 독보적이라 그래야 되나? 쉐딩의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투쿨포스쿨이 5년 정도를 쉐딩에서 탑티어? 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죠. 저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제가 가방에 화장품을 마구마구 넣고 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깨져있는 화장품들이 되게 많아요. 한 일주일 전에 하필 요 아트클래스 모던이 희생을 당해서 로켓 배송으로 켰습니다. 저는 돈 세는 운명인가 봐요. 코쉐딩은 이렇게 모던으로 잡고 그리고 턱 쉐딩은 좀 이따가 할게요. 쉐딩 컬러감이 진짜 예쁜 쉐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아이섀도우는 에뛰드, 요 선샘뮬리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깜짝 놀랐잖아요. 돈 아낄 수 있어서.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요 컬러는 톤 다운된 차분한 핑크 브라운 눈 화장을 할 수 있는 섀도우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긋불긋한 색감을 가진 섀도우 팔레트고요. 펄 섀도우 3가지랑 매트 섀도우 6가지. 그 중에서 이제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2가지, 그리고 미들 섀도우 2가지, 포인트 섀도우 두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알찬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컬러 사용할게요. 여기 쌍꺼풀 라인에 먼저 진하게 깔아준 다음에 이거를 펴서 슉슉슉슉 펴발라줄게요. 언더에는 이 컬러로만 깔아줄게요. 이 컬러로는 애교살 부분부터 동공까지만 이렇게 가져가고 삼각존에는 먼저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저는 사실 쿠팡 랭킹 섀도우 팔레트에 1위, 2위 정도는 롬앤이 차지할 줄 알았어요. 요즘 롬앤 팔레트가 대세긴 하니까 롬앤이 차지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글쎄 에뛰드에 뮬리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팔레트는 좀 의외였거든요. 랭킹 1위, 2위 정도는 무난한 브라운 톤의 섀도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런 핑크 브라운 팔레트가 있으니까 예상 외의 일이라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인기 많은 이유가 뭐 있겠죠? 7위 에뛰드 섀도우가 예전보다 가루날림도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라떼는 말이야 제가 뷰튜버 시작할 때만 해도 에뛰드 섀도우 팔레트 좀 가루날림이 심했어요. 가루날림이 심했다고요. 에뛰드가 들으면 안 돼. 근데 가루날림도 많이 개선이 됐고 색깔도 너무 잘 뽑아서 맘 놓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에뛰드 보고 계신가요? 오늘 잔악계 제이미 특집입니다. 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슈 깔아줄게요. 팔레트상 보기에는 굉장히 골드골드한 펄인데 눈에 올리니까 역시나 골드 요런 펄 느낌? 그리고 마지막 음영은 요 컬러로 줄게요. 컬러로 눈 뒤에서부터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막아주면서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존부터 눈 앞머리까지 쓱 긁을게요. 쓱. 그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눈 앞머리에도 요 진한 컬러감을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 밑 애교살 스틱을 사용을 할 건데 홀리카홀리카께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잘 사용하는 애교살 스틱은 따로 있는데 이거는 좀 처음 사용하거든요. 아닌가 두 번째. 아 이 컬러는 처음 사용해본다. 이건 2호 라이블리입니다. 이게 뒤에는 애교살에 음영을 줄 수 있는 쉐딩 스틱 컬러. 이 두꺼운 부분에는 애교살에 이제 펄감을 줄 수 있는 펄 스틱 섀도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블리 2호는 핑크톤이 도는 펄 스틱이라서 제가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쉐딩 스틱으로 애교살 그림자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머지, 머지, 이게 머지의 끊임없는 드립 욕심. 저게 머지, 이게 머지의 머지의 더 퍼스트 슬림 젤 아이라이너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1위로. 게다가 컬러는 블랙도 아닌 브랜즈 오팔 컬러가 1위였답니다.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팔레트랑 색감이 잘 어울리는 컬러가 딱 아이라이너로 1위라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이 머지 아이라이너는 제가 또 써봤었거든요. 제가 또 뷰튜버 3-4년 차로서 안 써본 제품이 그렇게 많죠. 많지만 이 머지는 제가 또 꽤나 잘 사용하는 아이라이너 중 하나예요. 일단 머지 아이라이너는 지속력이 좋고 이 심이 얇아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얇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스트 팡팡팡으로 이 뮬리 로맨스의 제일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를 블렌딩 해가면서 풀어주면서 음영을 깊게 넣어주면 오늘의 음영은 끝! 이렇게 아이라인 처리까지 해줄게요. 참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라이너 풀어줄 수 있고 좀 진한 음영을 줄 수 있는 컬러가 딱 하나 자리 잡아 있는 팔레트가 저는 좋아요. 고로 이 뮬리 로맨스 팔레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맹숭맹숭한 팔레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맹숭맹숭이란 포인트 컬러 확실히 딱 없고 다 맹숭맹숭 심심한 컬러들이 많은 그런 팔레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라인 처리까지 해주고 그리고 라스트 섀도우 팡팡 해줄게요. 이 글리터 컬러를 라스트로 사용을 해서 눈 애교살에 한 번 더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박을 발견했잖아요. 쿠팡에서 뒤트임 아이라이너 할만한 그러니까 밑트임이나 뒤트임용 아이라이너를 로켓 배송으로 살 수 있을지는 저도 물론 쿠팡 VVIP지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뒤트임 아이라이너 이렇게 쿠팡에 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디칸 거예요. 디칸의 아이라이너인데 제가 한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코코아 밀크티라는 컬러고 하나는 뿔그린 밀크티라는 컬러예요. 요거는 진짜 쿨톤 분들을 위한 뒤트임 아이라이너예요. 색감이 요래요. 쿨톤 분들이 라인 밑에 쫙 그어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밑트임을 할 수 있는 쿨톤용 트임 라이너고 요 코코아 밀크티는 보다 웜톤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죠? 요런 컬러예요. 색깔이 굉장히 코코아 밀크 같은 연한 브라운 밀크티 컬러인데 여기 눈 동공 밑에 이렇게 싹 긋고 눈 앞머리에도 싹 라인을 쭉 그어주면 아이 메이크업에 그 부족했던 뭔가 그 3%가 해소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쿨톤용 라이너는 제가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려고 샀고요. 오늘은 요 코코아 밀크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눈썹은 제가 요 깜빡 속눈썹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빠르게 속눈썹을 붙여오도록 할게요. 속눈썹 붙이는 방법은 저번 주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냥 넘겨가는 거 아니니까 오해 금지, 오해 금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미우들.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녀올게요. 휴. 이제 눈화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이 메이블린의 콜로설 리얼 블랙 이 마스카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마스카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이블린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이번엔 좀 돌아가주세요. 저 메이블린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스카라는 안 좋아요. 메이블린에서도 수습하는 중임. 제가 메이블린에서도 사실 이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 이거 아니네. 어머 다시. 나 큰일 났어. 아 여기 있다. 휴. 메이블린에서도 제가 이 마스카라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저 1년 전만 해도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만 이 마스카라를 주구장창 썼거든요. 진짜 이 마스카라는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사실 요 마스카라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좋아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속눈썹이 짧고 그렇게 숱이 없는 속눈썹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얘가 보시면 이렇게 볼이 되게 두꺼운 편이긴 해요. 조금 볼드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 볼륨감을 만들기엔 되게 좋거든요. 언더나 약간
약간 저같이 속눈썹 짧고 얇은 사람들이 한없이 막 칠해주기에는 여기저기 묻고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꾸덕한 골드한 마스카라예요. 근데 볼륨감 생성엔 최고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제 친구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파우치에서 마스카라 꺼내기만 하면 다들 익은 거예요. 거의 제 학교에선 국민 마스카라 이런 느낌이었어. 전국민 노래자랑처럼 전국민 마스카라 이런 느낌. 정말 다 사용했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걸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친구들은 이걸 다 쓰고 있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속눈썹이 되게 길고 워낙 외국 애들이 풍성한 애들이 많나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백인 애들은 속눈썹이 길기도 하면서도 좀 속눈썹이 얇고 색깔이 연하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색깔 팍팍 주면서 검정색으로 아주 그냥 또렷하게 만들면서 샥샥 컬링하기엔 얘가 딱인 거죠. 사실 이 얘기도 라떼는 말이야긴 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 한 10년 전, 9년 전 이러니까. 지금은 미국에도 메이블린 말고 괜찮은 드럭스토어에 있는 마스카라 브랜드가 많아졌으니까 메이블린이 그때처럼 일진짱은 아닐 것 같아. 일짱은 아닐 것 같아요. 일진짱이 된다. 언더에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눈화장은 끝이에요. 제가 블러셔는 랭킹 1, 2, 3위 중에서만 구매를 하자 이래놓고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6위, 5위 정도에 있는 요 새로운 치크도 사보고, 3위 정도에 있는 요 이니스프리 치크도 사보고, 1위에 있는 요 삐아 제품도 사봤습니다.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샀는데 얘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얘가 왜냐면 새롭거든요. 2AN의 듀얼 치크, 무드인 치크래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저. 로즈 코랄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랑 1위, 삐아 라스트 블러쉬의 체리 블라썸 이 컬러를 서로 레이어링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2AN 블러셔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이렇게 듀얼 블러셔더라고요. 그래서 듀얼 블러셔의 장점은 사실 이렇게 컬러를 섞어 쓸 수도 있고, 오늘은 약간 기분이 센치해 이러면 오른쪽과 사용할 수 있고, 오늘은 기분이 예민해 이러면 왼쪽 컬러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기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 오른쪽 컬러랑 왼쪽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광대 감싸면서 슉 들어오는데 와우, 발색력도 괜찮고 확실히 웜톤 픽이네요. 얼굴에 스며드는 요 뽀샤시 느낌이 참 예쁘네요. 선셋뮬리 팔레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섞다. 웬일이니? 욕심 잘 부렸네. 그리고 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포장, 성격 급한 사람들 특징, 포장 이렇게 까기 답답해. 삐아의 체리 블라썸 컬러를 레이어링 해줄 건데 정말 뽀얀 핑크 컬러예요. 파우더 같다, 무슨 화면 속에서는. 컬러를 살짝 주변에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화사해지도록 연출을 좀 할게요. 궁합도 안 본다는 그 4년 차이 궁합보다 더 잘 맞는 찰떡궁합. 약간 엽떡의 핫도그처럼, 뿌링클이랑 짜파게티처럼 굉장한 궁합이네요. 정말 전 잘 샀어요. 전 역시 감이 뛰어납니다. 하이라이터는요, 미샤의 새틴 하이라이터 이탈 프리즘 베어리 블렌드, 요게 랭킹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정. 이거 진짜 좋아요. 사실 1위는 클리오의 골드 시어 하이라이터였어요. 나 여기 있는데. 그럼 어디 갔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있었는데 없어. 1위는 클리오의 하이라이터였으나 얘는 제가 잘 사용하는 글린트만큼이나 진짜 예쁜 광을 연출해주는 하이라이터예요. 사실 얘도 제가 전에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요 광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 광 느낌이 너무 예쁘다니까요? 보이시죠? 미쳤다. 지금 제가 사용한 페어리 플래닛 컬러는 핑크빛이 살짝 도는 하이라이터인데, 와 그냥 사이버틱하지도 않고 오묘하니 너무 예쁘죠? 눈 앞머리에도 발라줄게요. 립은요, 제가 두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요. 하나는 롬앤의 비포 선셋이고요. 립을 빨리 해보고 싶어서 오자마자 아까 뜯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에스파의 칠링칠링이라는 듀이한 느낌의 립 틴트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믹스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롬앤의 비포 선셋을 깔아줄게요. 아니 어쩜, 제가 진짜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사용한 에뛰드의 뮬리 로맨스 팔레트랑 다 너무 잘 맞는 컬러감, 색조합이 너무 잘 맞아서 오늘 이 컨텐츠 참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 비포 선셋도 차분한 핑크 컬러의 립스틱이거든요. 립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베이스로 얇게 깔아주신 다음에 이제 요 에스쁘아의 칠링칠링을
레이어링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봄웜톤 분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색감의 칠리핑크 컬러예요. 요거를 레이어링을 해주겠습니다. 누가 내 입술에 똥가루 말고 꽃가루 뿌렸나봐. 요런 컬러로 마무리합니다. 어머, 나 눈썹 안 그렸구나. 나 눈썹 맨날 까먹어. 눈썹은 또 롬앤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올 플랫 브로우 모던 베이지 컬러인데 원래는 그레이스토프 컬러, 요 컬러가 1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머리 톤이 지금 요거랑 좀 동떨어져서 제가 모던 베이지 컬러로 꺼서 주문을 했고요. 왜 안 나오니? 똑똑! 넉넉넉! 나오세요. 나왔다. 노크가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눈썹도 그렸는데 제가 글리터를 산 거를 지금 알아차렸어요. 돈만 버릴 뻔했잖아요. 글리터 놓칠 수 없죠. 마무리로 글리터까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신 분들 지금 영상 나가는 거 다 들키는데요. 글리터만 보고 가세요. 이거 토니모리의 더 쇼킹 빔 글리터인데 얘가 1위였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요런 글리터거든요. 토니모리에 요런 재질의 글리터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쿠팡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일단 만져보면 네, 역시나 좀 습식 촉촉한 느낌의 젤리 글리터고요. 얘는 딱 보기에 입자가 크잖아요. 엄청나죠? 입자가 크기 때문에 마구마구 바르면 안 될 것 같고 가운데 톡톡 한번 얹고 반대쪽도 요런 느낌? 언더에도 눈 동공 밑에 얹고 반대쪽도 슉슉슉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다 쿠팡템이에요. 짠! 자, 이렇게 해서 거지존 머리도 예쁘게 살려줄 수 있는 쿠팡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요. 저는 거지존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미용실에 가서 단발로 그냥 착 쳐버리던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랑 너무 안 어울려서 그러니까 머리 꾸미는데 스트레스 왕창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오늘 룩도 약간 쿠팡 느낌으로 빨갛고 파랗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괜찮죠? 가디건 쿠팡이랑 잘 어울리죠?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